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축구 해설위원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AI와 또 저의 인간 해설위원이 이번 월드컵 승부를 예측하는 컨텐츠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오늘인데요. 촬영하는 오늘인데 일단 우루과이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저희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또뭐 많은 축구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루과이의 승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컨텐츠 찍고 있는 AI에서도 우루과이가 2대1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국가에서 계속 이변을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객관적인 전력은 경기 전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어도 사실 뭐 경기를 하다 보면은 선수에 의한 실수나 그런 부분이 뭐 승패에 연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였던 뭐 사우디와 아르헨티나 경기도 사실 많은 축구 전문가나 축구 팬들이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사우디가 2대1로 경기를 이긴 것과 같이 또 어제였죠? 일본과 독일과의 경기도 사실 독일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이긴 것처럼 저 역시 뭐 AI는 우루과이 2대1 승리를 예상했지만 저는 반대로 아시아 국가의 좀 이변을 또 이어가서 대한민국이 우루과이를 2대1로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이번 월드컵 예선 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나라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해볼 만한 경기 상대라고 뽑히고 있는 가나와의 경기가 2차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 가나와의 경기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와의 경기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경기, 특히 이제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경기에서는 승점을 쌓을 수 있는 경기,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경기는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기에서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2006년 토고와의 조별리그 예선전에서 그 이천수 선수의 프리킥과 안정환 선수의 이제 중거리 슈팅으로 2대1로 경기를 잡았던 그 아프리카 상대한테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도 그 좋은 기억을 이어가서 가나와의 경기에서 한 1대0 혹은 2대0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경기로 뽑히고 있는 이 포르투갈과의 경기도 이 객관적인 전력을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지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월드컵에서의 그런 경험도 승리에 대한 DNA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는 저희가 월드컵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뭐 A매치 뭐 평가전 모두 포함해서 대한민국과 한 경기밖에 치른 경기가 없습니다. 그 경기가 2002년 월드컵 예선 경기였죠. 그때 당시 박지성 선수가 뭐 이영표 선수의 크로스를 봐서 득점까지 터뜨렸던 그런 경기였는데 역대 전적에서 저희가 1승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는 좀더 자신 있게 경기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경기에서는 저는 뭐 1대1, 0대0 정도 무승부를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우루과이는 2대1로 이기고 가나도 1대0 혹은 2대0으로 이기고 포르투갈 경기에서는 비겨서 2승 1무로 좀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월드컵 경기를 포함해서 많은 경기를 이 AI가 이제 예측을 하고 또 많은 데이터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2차전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나와의 경기에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뱅크 샐러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이게 35만 원 상당인데 이거를 가나와의 경기에서 뭐 승패, 뭐 스코어까지 맞춰주시는 분들에게 무려 100분께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고 뭐 댓글로 많은 참여해주시고 잠시 소개해드리자고 하면은 이 유전자 검사 저도 받아봤는데요. 검사를 통해서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지구력이나 혹은 뭐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시겠지만 발목 부상 위험도에 대해서도 알수 있고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참여하셔서 이게 35만 원 상당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 좋은 기회 같이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찍는 의도는 경기를 이기고 지고 이거 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데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같이 응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촬영한 거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마지막 포르투갈 경기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